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16회 주간 코스닥 업종 대표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는요, 한 주간 코스피 코스닥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또 체크해 보면서 한 주간 흐름 어땠는가,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가 체크하는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한번 분석해 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떨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은 것들부터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신라젠 지금 이틀 만에 그냥 20% 이상 빠져버렸죠. 자, 코스닥이 닥터K가 크게 접근을 잘 안 한 이유가, 물론 저는 뭐 주식을 지금 전혀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주위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코스닥을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의 뭐 버릇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낙폭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잘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크는 해보죠. 자, 신라젠 지금 이틀 만에 한 21% 정도 빠졌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고요. 텍셀 네트컴. 자, 추세 좋았던 거 지금 다 깨지고, 예차하면 내일도 이제 더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컴투스 추세 아직까지는 유지 중이나, 자, 21선 지지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밑으로 16만대도 아마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차바이오텍 여기입니다. 여기 좀 한가 맞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뭡니까, 관리 종목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것이 코스닥이 아마 3월쯤에는 여러가지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차바이오텍이 왜 그렇죠? 잠시만요. 자, 4개 사업 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을까요?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차바이오텍 한가 맞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돌려보죠. 바텍. 바텍도 자, 여기를 깨면 안 됐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자, 케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퍼스트. 디오가 그나마 괜찮은데 대아제약도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이 뭐 마이너스 4.5%인가 빠졌으니까 멀쩡한 종목이 있으면 그게 이상하겠죠. 이게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아, 메디톡스는 그나마 버티고 있고, 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괜찮을 수가 없죠.
추세들이 다 훼손되거나 몇 종목 빼고는 다, 낙폭이 크니까 코스닥 종목 당분간 좀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원대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상당히 또 조정폭 커질 수 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네요, 그죠? 신라젠 점점 봤고요. 메디톡스도 봤고. CJ E&M 이것도 84,000원대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하락했기 때문에 한번더 빠지는 것을 전제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이것도 17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 보이고요. 자, 이것은 추세가 밑으로 깨질 수 있는 모양이 나와 있고요. 포스코, 캠텍. 그나마 이것은 지속 상승형으로 추세가 좀 괜찮았었네요. 자, 이거 일단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7만대까지도 열려 있고 로엔도 여기 10만원대까지도 열려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20일을 깨게 되면 이것도 한 87,000원까지도 열려있고 자 이것은 추세가 일단 깨졌네요 그죠 자 이것도 25,000원대 못 지키면 추가 하락 가능해 보이고요 휴젤 이것도 52만원대까지도 열려가 있고 컴투스가 그나마 괜찮죠 올라오고 차바이오텍 이름은 삭제하겠습니다 관리 대상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 관심 없습니다 닥터케이 코미팜 이것도 여기 위에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밀려버리면 이것도 모양이 안 좋고요. 야, 이건 뭡니까? 등락이 너무 심하네요, 이것은. 제넥신 이것도 추세가 깨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이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권에 놓고 보겠습니다. 안 좋고요.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깨졌고 CJ 오쇼핑 또 별로고 어우 어지럽습니다 코스닥 종목 메디포스트 이게 좀 등락이 있긴 한데 이게 12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코스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웹제는 반등 시도 오히려 나오려고 하고 있다. 웹젠. 웹젠은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전 이름 뭐 빠졌습니다만. 이거 뭡니까? 카페 24. 자, 뭐 좋다고 얘기해 놨네요. 많이 올랐네요. 자, 일단 관심 있게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봤고. 이러면 안 보겠습니다. SM이 요새 괜찮더라고요, 그죠? 얘네 기획사들을 많이 인수합병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계에 독보적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SM 그래도 뭐 엔터테인먼트 크게 관심 없습니다. 미래 컴퍼니. 오이 뭐야, 기관 외국이 막 쓸어담네 이거. 수술 로봇사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에코 프로. 이것도 괜찮긴 합니다. 모드투어는 외국인이 관심이 좀 있네요. 일단은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엔터테인먼트가 요새 괜찮네, 그죠?
자, 디오는 기존에 관심 있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을 한이 정도 한 4만원대, 3만 한 9천원대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거 나중에 한 상황 봐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좀 많이 있네요. 상위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바디. 인바디도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좀 있네요, 이거. 예전에 제가 관심 종목에 뽑으려다가 말하는 종목이거든요. 체지방 측정하고 하는 그 회사거든요. 일단 관심권에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폭 코스닥 종목 관심 종목 교체를 좀할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괜찮네요. 아미코첸. 자,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괜찮은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잡히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밑으로 좀 조정받으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일단 추가합니다. 여러분, 제약주 테마가 좀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약주가 지금 폭락이 심합니다. 이것도 외국계 기관에 관심을 조금은 받고 있네요. 이 신용카드하고 그 관련된 그쪽 기계에 관련된 쪽 아닙니까? 나이스. 그냥 신용정보인지 그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확한 이름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아이지원. 이것도 외국인 기관에 조금 관심은 있고. 뭐 하는 회사죠? 기계 제작, 기계 제작.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볼 종목들 몇 종목 좀 뽑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추려보죠. 자, 포스코 캠텍. 자, 이번에는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광물 제넥신
바이오. 자, 수급이 좀 그렇고요. 제넥 신도 수급이 좀 그렇고, 바이오가 지금 요새 좀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웹젠은 소프트웨어. 기관의 관심을 조금 받고 있다. 카페 24. 기관 외국인 쌍꺼리. 그것이 미래 컴퍼니. 이것도 기관 외국인 쌍꺼리. 디스플레이 관련. 에코프로. 이것도 기관 외국인 괜찮고. 모드 투어. 외국인 관심. 인바디. 이것도 기관 외국인 좀 관심. 제약주. 아미코제는 제약주네요. 디어도 괜찮고, 메디퍼스트는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고, 컴투스. 자, 바이오가 지금 좀 핵폭탄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텍셀 네트컴 이런 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삭제합니다. 포스코 ICT도 삭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스닥 종목들 관심 종목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종목에다 좀 놔두고요. 자, 코스닥이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심했으니까 4.8%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틀을 따지면 상당히 낙폭이 심한데 종목들이 괜찮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세가 많이 훼손된 종목들이 많고요. 그나마 추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급 괜찮은 종목들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당장은 접근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조정을 좀 마치고 다시 돌아설 때 그때 이제 관심을 한번 가지고 보겠는데, 닥터K 성향상 코스닥을, 주위 지인들한테 말씀을 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고,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여러분들,닥터K TV, 시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에도 시청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오늘의 시황에서도 여러분들 조회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법 내지는 앞으로의 예측 등을 쉽게 말씀드리면 한달 전에 오늘의 주식 시황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한 말들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좀 보시면 닥터K가 분석 할때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여러분들 복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평소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했던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지 아니면 말씀드리는 족족 그냥 박살이 났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닥터K 기준은 일정하니까요. 만약 그런 예측이나 전망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드시면요. 같이 닥터K가 제시하는 대로 또는 여러분들이 닥터K가 제시한 것을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무작정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분안 계시겠지만 복기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시켜보고
그렇네 하고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복기와 공부하시기를 권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